저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? 생방송 중이에요. 어떤 거 하시고 계세요 지금? 물어봐도 되나요? 저는 쇼핑몰 하고 있습니다. 쇼핑몰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아마레토예요. 아마레토? 네. 아 진짜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? 네 남자친구.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요 저는 다른 일하고 있어요. 아 어떤 거 하시고 계세요? 저는 물레동에서 공장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되셨어요? 만나신 지? 6년 넘었어요. 6년이요? 연차로 7년. 우와 이제 결혼하실 때 됐네요. 아 생각 없으시네.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놀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 진짜 예쁘다. 헤리 진동생이라고? 거짓말. 어 진짜요? 저 죄송한데 저기 죄송 헤리 씨 동생이세요? 왜? 진짜요? 진짜 가수 혜리 씨요? 어 진짜래. 돈 올렸어.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상남입니다. 박상남 씨? 박상남 씨. 상남자의 상남 씨. 오, 아 그 제 컨셉이에요? 상남자 컨셉이요. 네. 아 저는 약간 자상남 컨셉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이름 바꾸시면 돼. 박자상으로. 바로 그냥 발 나가지. 난 주먹 안 나가. 발 나가. 준비 중인 작품 혹시 있으세요? 얼마 전까지 김요한 이야기라는 작품이 끝났고 2월 달에 이제 웹드라마 또 나오고 또 영화 모든 걸 걸었어라고 제가 처음으로 주연으로 찍은 작품.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이상형 저는 하얀 여자. 하얀 네. 여자. 저는 하얀. 아니. 그렇나? 옷 하얀 거 보여주고 있노? 아 자꾸 옷이 내려가요. 미치겠네.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네. 네 그리고 앞으로 뭔가 약간 시청자분들한테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 인스타 팔로워도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. 박상남 씨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죄송한데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댄서분이시잖아요. 네네. 짤막하게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 댄스. 어때요 저는? 개같이 뭐야. 현미님의 뭐 매력 그런 거 혹시? 현미는 무대에서 그 곡이나 그런 거를 표현을 너무 잘 해주는 아티스트예요. 그 곡마다 다른 분위기 그 무대 컨셉에 맞게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해주는 가수라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인터뷰 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또 도화 이렇게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축하하고 앞으로 로드 27 진짜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서원님도 한마디 하세요. 아 오늘 도화 파티하는데 와가지고 오랜만에 가로수길 나들이도 하고 또 도화 되게 잘 되고 있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기분도 엄청 좋네요. 그리고 이렇게 나는 어쨌든 행사든 뭐 실방이든 뭐든 이렇게 넷이 만나서 뭐 대화를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재밌어. 재밌었어요. 저는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.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로 하고 또 도화님 한마디 하세요. 아, 알겠어요. 그만하고 있는데요. 알겠어요. BJ 이채인이 오늘도 오셔서 어땠는지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알았어. 아 근데 진짜 도화가 근데, 인터뷰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너무 저는 진짜 너무 기특하고 내 동생 너무 잘한다. 소름 돋고 정신력 배워야 돼. 메모를 계속했어요. 저는 진짜로 너무 감사드려요.